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시설총괄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우영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종합심사 낙찰제 간이형 공사의 공사 수익 능력 심사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의 규율가 개정됐는데요. 300억 이상 기존 대비해서 이제 100억, 300억 구간은 크게 네 가지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매출액 비중이 300억 이상은 평가를 했는데 간이형은 평가를 안 하고요. 시공평가 결과도 간이형에서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건설인력 고용이 300억 이상 공사는 그 배점제에 들어가 있는 항목인데요. 이게 300억 미만에서는 그 사회적 책임, 가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상태평가가 이제 간이형 공사에는 이제 포함이 되었는데요. 300억 이상에서는 이제 그 PQ, 사전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대상 공사기 때문에 이제 PQ에서 경영상태평가를 하는데 이제 300억 미만은 그 사전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상태를 이제 평가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종심제 공사 수행 부분에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수행 부분은 이제 중소규모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간이 중심제 공사 수행 능력 평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의 규 개정사항을 보시면 각 심사 항목별로 이렇게 가중치가 쭉 나와 있는데요. 저희 조달청에서는 이 가중치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입찰 경쟁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을 분석해서 심사 점수를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정했는데요. PQ 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억 이상 대형공사랑 200억 이상 고난도 공사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간이형 종심제는 이제 PQ는 하지 않고 공사 수행 분야에서 경영상태 평가만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저희 조달청에서 기재부 계약 애규 가중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로 이제 배점을 정했는데요. 경영상태 부분은 10점, 시공실적 10점, 배치기술자 8점, 규모별 시공능력 6점, 공동수급체 구성이 6점, 그리고 사회적 책임 가점이 2점이고요. 각 항목별로 이제 0.4점에서 0.8점까지 그렇게 배점이 부여되겠습니다. 경영상태 부분은 중소기업 수주 영역임을 감안해서 가능한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저희 공사 수익 능력 심사 항목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신용평가 등급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회사채, 기업범, 기업신용평가 등급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각 회사가 평가받은 자료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받게 됩니다. 시공실적 부분은 이제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업종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공사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당해 업종의 실적 합계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당초 이제 적격심사의 부분에 있던 그걸 이제 좀 준용을 해서요. 예비 가격 기초금액 대비 만점 개수를 곱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 업체의 실적 합계액으로 이제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만점 기수는 토목공사는 1.3점, 건축은 2점, 그리고 전문 기타공사는 3점이고요. 그리고 실적 제한 공사 같은 경우에는 평가 기준 규모 또는 금액 대비해서 이제 해당되는 등급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이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배치기술자인데요. 배치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 대리인만 평가를 하고요. 분야별 책임 기술자는 배점 한도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200억 이상 실적 제한 공사의 경우에는 분야별 책임 기술자 보유한 경우, 그러니까 경력은 평가하지 않고요. 보유한 경우에는 배점을 받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많이 질문하는 사항이 현장 대리인 시공 참여 경력 심사 시 현장 대리인 3년과 기타 주기 6년을 따로 이제 경력이 있어야 되냐, 그런 질문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합산하여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기술자가 경력이 이제 6년이면 뭐 만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현장 대리인 경력은 저희가 이제 뭐 두 배 정도 이제 더 인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현장 대리인 2년에 뭐 기타직이 2년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충분히 이제 배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기준에 보시면 또 준공금액 30억 이상 요건이 있는데 이거는 뭐 현장 대리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기타 주기 경력도 그 30억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심사 기준일은 저희 입찰 공고에 명시가 되고요. 공고일까지 재직한 자는 평가 점수의 100%를 적용하고 기준일 후에 재직한 자는 평가 점수의 80%만 인정받습니다. 배치 기술자 재직일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고요. 서류 제출 기한까지 미제출한 경우는 영점 처리를 합니다. 참고로 저기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서 나라장터로 전선된 기술자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뭐 기술인협회에 미리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기술인협회 통해서 뭐 나라장터로 이제 전송을 하면은 추후에 뭐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 뭐 관리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배치 기술자는 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요. 이걸 만약에 위반 시에는 향후 저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종신제 공사에 그 2년 동안 감점 처리를 받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평가 항목으로는 이제 규모별 시공 능력 심사인데요. 동급 업체 간 경쟁 강화, 영세 업체 수주 지원을 위해 기존 종심제보다 배점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실적 제한 공사인 경우에는 이제 등급 제한이 아니다 보니까 배점 한도를 적용하게 되고요. 관련 주의사항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영 기준 제3호에 따라서 해당 등급 이하 지분율 합계가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등급 이하 공사에서는 1등급으로 등록된 구성원의 지분율이 10% 이하여야 하니까요.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심사입니다. 영세업체 수주지원, 중소업체 간 협업 활성화를 고려하여 기존 종심제보다 배점을 2점에서 6점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평가 방법은 중소기업 참여 비율에 따라 등급별 차등으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그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10%면 5.5점이 아닌 0점을 부여받기 때문에 입찰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 가점 부분인데요. 건설인력 고용심사는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해서 당초 이제 300 이상 공사는 배점제를 적용했는데 간이형 공사는 가점제로 전환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고용탄력성 점수에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횟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이상으로 공사수익력 평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